2023년 1월 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 미 사족 보행 갑자기 두 발로 걷던 사람이 네 발로 걷기 시작했다라고 살짝 넌지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령 동물 귀신 소 돼지 뭐 닭 더 하는 어떤 동물들을 지칭하는 사령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사시던 분이 원래 두 발로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시다가 갑자기 네 발로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은 막 이렇게 코를 찡그린다거나 저 양이들이 막 하악질하듯이 막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했대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인가 동네에서 까마귀가 그렇게 울었대요. 그 집 주위를 서성이면서 돌면서 까까 하고 까마귀가 그렇게 울었대요. 만 2일째가 되던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까마귀가 그 후부터는 보이지가 않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그 실체를 파악해보자 그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때를 흉조라고 하죠. 흉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 갑자기 포커스가 갑자기 이런다고? 뭔 창고 같은 데인데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이 바로 옆에 오늘 그 의문의 장소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도 둘러봐야 됩니다. 계신게라우 당신 누구세요? 누구 있는가 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누구 있죠? 누구야? 나와! 아직 메인 가기 전입니다. 메인 가기 전에 있는 창고 같은데요. 아셨죠? 어? 뭐라는 거야 방금? 뭔 소리야? 계신 게라오?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 아닌데? 콕! 어? 얘야 아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울음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야 일단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계세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두고 있어요. 뭔 소리야? 긴장되니까 여기서 택견 한번 하고 가자. 맛있다, 제크. 아, 나 지금 뭐해? 지금 빨리빨리. 자, 에이롱, 에이롱. 야, 뭐해? 엄크. 여기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나요, 안에? 와, 농약 냄새. 뭐가 새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와, 농약 냄새 엄청 심하네. 크랑케 이쪽에서 냄새가 많이 났구나. 농약이 이렇게 많은 게. 와, 진짜 오래된 집이다. 진짜 오래됐어. 어? 뭔 소리야? 저 바싸구리 인기. 아,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잉. 이거 왜 농약을 만지시는 거죠? 예? 뭐 때문에 그러시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는 제가 농약 냄새가 너무 심해서 한번 들어왔던 거예요. 아셨죠? 갑자기 뭐 가해도 된. 아, 왜 이렇게 톱을 걸어놨어? 으르렁거리지 마. 야야, 너 왜 이렇게 하악질하냐 너? 하지 마. 사람용이야, 동물용이야. 순식간에 땡겨버리네. 할매 계신 거 압니다. 할매, 우리 얘기로 합시다, 그냥.
뭔 할매, 어디 계신 게라요? 할매, 어디 계세요? 우리 진짜 얘기로 해요. 뭔 소리야? 뭔 기계 소리.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어, 대가리. 아, 아, 잠깐. 귀신보다 더 무서워. 아, 와. 예? 뭐라는 거야? 뭐라고?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그만하시라 하다. 아, 진짜 할머니 이러시깁니까? 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지금 그냥 일상 생활을 하듯이 여기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할매, 이 다음에 찾아뵐 때는 샌베이 과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